바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더 난리 갈 것 같아. 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오, 호텔 로비에 들어가네. 오, 따뜻한. 대기표가 있네요. 미팅. 네팅. 핸드폰은 번호로 하면은 웨이팅 볼 수가 있어. 있을 거면은 이렇게 하면은. 테라스 나가는 분은 여기인가? 테라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안에 혼이 보이네. 아, 이렇게 보여. 객실 테라스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멋지네요. 스탠드하고 여기 베드 테라스. 여기 티테이블, 헤드 테이블 뭐 여기 있고 침대는 킹 사이즈네. 킹 사이즈. 여기 이제 파우더 룸인가요? 화장대. 별도의 식탁은 요걸로 써야 되나봐요. 조그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티테이블. 아, 좋네. 좋네. 이런 뭐 조그마한 텐트도 있어. 여기 옷장 가운 있고 여기 이제 욕실. 욕실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비누하고 치약, 칫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샤워실. 좁습니다. 굉장히. 여기 화장실. 미니바인데. 자, 생수 3병이 무료고 나머지는 유로네. 아, 복도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침침해. 엘리베이터 바로 앞입니다. 이제 내려가 볼게요. 헬스장 사우나 7시에서 10시까지인데 지금 영하 한 8, 9도, 10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수영장에도 이제 해가 막 지고 조명이 막 들어옵니다. 아, 아래에 조명이 막 들어오네요. 아, 추워요. 엄청 추워. 비행기 날아가네. 영하 13도고요 베스트 호텔 수영장이에요. 바람도 엄청 불고 영하 13도. 사람들이 그래도 수영하고 있네요. 장난 아니에요. 추워, 추워, 추워. 아, 그냥 눈키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는 건가? 네, 안쪽이 수영장, 여기 프론트, 여기 플라츠라는 뷔페 식당. 네, 이게 이제 콘서트 해피아워.
네스트 호텔 행간 쪽인데요.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저 보이죠? 아, 영하 13도 정도 됩니다. 네스트 호텔에 드디어 CU가 생겼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스트 호텔 플래그 10층 됐습니다. CU입니다. 스트랜드 풀 들어가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와, 테라스로 나옵니다. 환합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네요. 요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르겠고 저쪽에 수영장도 보이는데 이제 없어요. 서해바다. 자, 네스트 호텔이 아침이고요. 현관입니다. 앞에 철로가 있고 여기 네스트 호텔의 짐이에요. 간단한 운동기구 다 있고요. 러닝머신 있고 웨이트링 할 수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복싱 할 수 있는 백이 있어요. 이제 사우나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남자 사우나. 아, 해가 떠오르네요. 아, 이렇게 객실 안에서 저 태양이 보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떠오르는 태양이 보입니다. 예,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와우. 아침이에요. 네스트 호텔에서 맞이하는 아침이고 이제 막 태양이 떠오릅니다. 어제 여기 얼음이 안 얼었었는데 밤새 굉장히 추워가지고 얼음이 다 얼었어요. 저쪽에 지금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는 저기가 수영장이에요. 저쪽은 영종도에 있는 서해바다. 멋집니다. 이렇게 네스트 호텔에서 아침 태양을 맞이합니다. 저기에 하늘에 비행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비행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아침을 맞이하는 네스트 호텔에서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떴습니다. 아, 광렬합니다. 태양 위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죠. 네스트 호텔이 좋은 것은 여기 지금 객실 내에서 이렇게 훤히 바다가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죠. 테라스로 비치는 서해바다. 계란. 보쌈도 있어. 보쌈도. 아침에 보쌈. 여러분 닭 죽이고 샐러드하고 연어하고 가지고 왔어요.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하고 베이컨, 일단 계란 요리까지 쭉 하고 수프도 되고 닭죽도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살짝 나온 거예요. 저기 식당 있는데 이제 플라체라는 저 뷔페 식당. 여기 억셰프리 있고 바로 앞에 여기 호수예요. 호수. 이 산책로인데 너무 추우니까 지금. 저기 소나무 숲길이 있고요. 호수 위로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 산책로 있고 비행기 봐요. 저기 뭐 닿을 듯 말 듯해. 여기가 호수야.
아래에도 산책로가 있어. 추워. 얼음 깡깡 얼었어.